네, 이슈 플러스 문학의 블랙리스트 선고 관련한 얘기 좀더 해보겠습니다.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이 기자, 일단 형량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유무죄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갈렸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이 박영수 특검팀은 그 직권남용과 강요죄 이두 가지 부분을 큰 줄기로 해서 김기춘과 그 조윤선 전 장관을 기소를 했는데요. 네. 오늘 법원의 판단은 직권남용은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지만 네. 강요는 인정할 수 없다. 결국 강요 부분이 무죄가 나와서 특검이 구형량의 거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선고 결과가 나온 건데요. 피고인들이 뭐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뭐 자신에게 주어진 뭐 막대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남용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이 했는데요. 뭐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명목적으로도 직권남용에 분명히 해야 된다. 다만 협박으로 볼 행위는 보기 어렵다면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게 됐습니다. 뭐 권한을 남용하긴 했지만 강요나 협박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.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7명 가운데 6명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지요. 왜 그렇게 판단이 나온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네,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13일 국감에서요,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,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, 바로 이 부분, 국회에서 증언을 위증을 했다.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. 실제 블랙리스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고, 블랙리스트가 있는 사실을 알았지만 위증한 혐의, 그리고 실제 블랙리스트가 작동하는 그 시점에서는 그 조윤선 전 장관이 실행에 옮기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었다. 이게 바로 법원의 판단입니다. 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본인이 한 역할이 뭐 없었다라는 그 조윤선 전 장관의 주장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건데 김기춘 전 실장도 비슷한 주장을 폈는데 김기춘 전 실장의 주장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는 뭐 어떤 이유인가요? 네,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그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을 망한 왕조의 도승지로 비유하면서 자신은 혐의가 없지만 결국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판에 선다. 나는 무죄다. 이런 취지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. 김전 비서실장은 뭐 문체부 장관에게 뭐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 명단을 작성을 하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가 지시한 부분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채택이 됐고요. 그리고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오랜 경력의 법조인이라는 점이 또 형이 가중되는데 역할을 많이 했고요. 또 마지막으로 지시와 승인을 내린 장본인임에도 말씀드렸듯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 됐습니다. 특검이 블랙리스트 기소하면서 7명 중에 오늘 6명이 어쨌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한명더 남았죠. 박근혜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, 그러면? 네,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도 오늘 재판부가 좀 의미 있는 발언을 했는데요.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. 바로 이 김종덕 전 장관의 형량을 선고하면서 했던 말인데 결국 대통령이 위법한 지시를 했다는 거를 이 현재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충분히 가만히 될 것으로 보이고요. 뭐 편향된 정부 지원을 바로잡는 뭐 비정상의 정성화 이런 주장들이 결국은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결국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악영향으로 미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. 지금 재판부 판단으로는 박전 대통령이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몸통이라는 거네요. 쉽게 말씀드리면은. 네, 뭐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. 네,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대한 합의 결과를 한 건데요. 조사위원은 일단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문체부 기조실장 그리고 문화예술정책실장 뭐 감사관 등 이런 뭐 전문가 17명 등총 21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. 뭐 위원장은 뭐 도종환 장관과 뭐 호선을 해서 민관위원 한 명이 아마 함께 맡게 될것 같습니다. 운영 기간은 일단은 6개월로 기본 기간을 잡았는데요. 필요하면 뭐 의결을 거쳐서 뭐 기간을 추가로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요. 뭐 진상조사 소위원회 그리고 제도 개선 소위원회 그리고 뭐 백서발간 소위원회를 통해서 그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내놓는다는 거고요. 그이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블랙리스트로 무너진 문화체육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면서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백서 발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뭐 재판은 재판이고 이른바 적폐청산 뭐 탈탈 털어보겠다는 거네요. 잘 들었습니다.